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전화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.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정상회담 이후에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. 6.13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정치부 기자 연결해 각 당 선거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박종욱 기자.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상황 전해주십시오. 제주지사 선거는 현재 김대리 후보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사 후보를 오늘 제주 유세 기업 이번 주에 신당 당원회를